실제로도 동갑이에요. 좋대요. 네, 알고 있었어. 아, 진짜요? 네. 생일이 언제예요? 3월 15일. 어, 형이네요. 그래서 이제 5월. 뭔 생일을 해야 되나요? 그러게. 우리 너무 어색할까? 게임이라서 막 같이 해야 되나? 막 그 얘기를 하는데. 뭐예요? 화장품 오! 아! 왜 된 거야? 아, 혜준이 그냥 자는데요? 아, 핸디캡. 아, 핸디캡.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. 오! 어, 나 똑같은 거 먹은 건데? 이렇게. 아, 아 진짜 잘한다는데? 살이 긴 거 아니에요? 야, 크다. 오! 오! 아 이거 압수 압수 아 진짜 어려워 할 수 있나 봐요. 아! 아! MBTI 해봤어요? 저 ESF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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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ISTP. 두 개만 만들구나. E 아니랑 것만. 인싸 좋네. 인싸. 어? 아이가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바뀐 것 같은데 살짝 내성적이세요? 네. 그래서 아이가 나왔잖아요. 아 맞죠. 혜진씨도 아. 거의 주로 있는 거 그대로 하는 편이 아니면 막 이렇게 내는 편이에요? 애드립이요? 아 애드립은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딱 기본 네. 위주로 그리고 상대가 하는데 그걸 받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아 되게 은근히 아파. 아직도 그때를 신경 쓰는 건 아니지? 뭐가? 뭐 아닌 말고 이때는 진짜 운동장에서 해? 어 이때 진짜 수도가 괜찮아서 수도가 운동장? 어 뭐? 좋다 왜 좋아요? 네? 제가 상상했었거든요. 아. 네 어 오늘 이제 이준 씨와 함께 대본 리딩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도 오늘 대본 리딩 두 번째로 진행을 했는데 아, 또 이준이랑은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. 너무 잘생겼고 얼굴도 되게 작고 키도 저보다 커가지고 아, 진짜 너무 편하게 그래도 해줘서 너무 즐거운 대본이었습니다. 칭찬 좀 해주세요. 아, 칭찬이요? 띄워냈어. 아, 혜준이! 혜준이! 이름부터 할 때 너무 잘생겼잖아요. 아까 말했던 거 어떤 거? 전교 회장까지 생각했어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되게 눈도 또렷하고 머리도 되게 아주 이쁘고 되게 중교회장 같이 생겨가지고 혜준이도 이제 극에서 이제 중교회장 역할인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도 할 말 있어요. 하세요. 이준이 발로 가세요. 발로 가세요. 시크한 역할로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딱 시크하게 생겼어요. 아 진짜요? 진짜. 맞아? 아니, 눈빛이 딱 시크해. 넌 눈빛이 되게 참하네. 나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갑이어서 혜준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